설날 아침 참 추웠습니다. 하루 종일 햇빛이 나질 않아가지고 서늘하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낮에 지방을 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커피 한 잔을 하려고 찾아보니까 로봇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이 로봇 커피숍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은 신기하다 하면서 구경만 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신기하다, 로봇이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시도를 하는데, 메뉴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커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 마실 수 있는 음료도 조제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젊은층들이 받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말 한마디 없이 카드 한 장, 주문을 하니까 로봇은 바로 컵을 꺼내고 커피를 받아서 배출구로 갖다가 주더라고요. 그리고 배합이 아주 정교한 것 같습니다. 수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로봇이다 보니까 그런지 아주 따뜻하고 맛이 좋았던 헤이즐넛 한 잔을 휴게소에서 진기하게 아주 재미있게 커피 한 잔을 로봇과 거래를 하고 받아왔습니다. 내려가면서 이런 일을 겪었는데요. 올라오다 보니까는 반대편에도 또 이렇게 로봇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사람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볼때 편리하긴 하지만 젊은층들은 조금씩은 걱정이 되겠다는 생각도 되더라고요. 어쨌든 신기한 모습을 방송에서 한번 봤었는데요, 전에. 근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렇게 커피 로봇, 커피 머신? 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받아들고 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